개선이라고 할 건 없고요. 우선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게 흡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빨리 따라가냐가 가장 문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좀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추 따라가는 것까지 가능한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 숙달 플렉티스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뭐든지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예전에는 필름 잡는 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도 필름은 잡고 그리고 이제 좀 면을 밀 줄 아는 정도까진 가가지고 전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밴더랑 그리고 이제 앞쪽 핸들랑 도어 쪽 그 마무리하는 것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. 그게 곡선 쪽에서 좀 커팅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예 프론트 핸더의 앞부분이죠 정확하게는. 그리고 이제 그 핸더 윗부분에 있는 마감 세 지점이 한 번에 할 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. 동시에 하려니까 하나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동시 잡을 쪽으로 하려니까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범퍼 예 범퍼랑 그리고 트렁크입니다. 예 잡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가지고 면 잡는 거는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뭐 힘든 게 이제 번호판 쪽 가운데 마감이라 그리고 사이드 커팅 했을 때 이제 마감 들어갈 때 잘못해가지고 좀 약간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름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텐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텐션 줬을 때 이제 분산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못하는데 딴 걸 손댄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습장은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공부하러 온 거지 먹으러 온 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화장실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뭐 숙식 제공 다 해주는데 뭐 나쁠 게 없죠. 아 솔직히 말해서 학교 공부보다 힘들었습니다. 아, 출신이 자동차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애시당초 전기 쪽이라 생소하죠. 각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배운 거를 더 갈고 닦은 다음에 사업을 크게 키운다는 개념보다는 누구도 이름을 들으면 최소한 아,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. 파이팅! 전 괜찮았습니다. 아주 좋았어요. 네. 일단 제가 뭐 광주에 살아서 집 가기도 좀 멀고 했는데 처음에 기숙사에서 자려고 하니까 춥기도 하고 혼자다 보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. 좋았어요 그래서. 아 그래서 아 저 어제 꿈꿨어요. 어제 아니 만나진 않았고요 머리를 좀 쓰다마 주더라고요. 네. 네, 안 들은 것보단 도움이 됐죠. 네. 아니 큰 도움 됐는데 제가 머리가 네, 아니 다 까먹은 건 아니고요. 아니 다 까먹지 않았어요. 절반 까먹었어요. 아니 한 30% 까먹었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막 뱉을게요 일단 뭐 이제 실습 중에 그 이제 래핑 도중 이제 그 포스트잇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고요. 또 이제 필름 종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
전 제일 어려웠던 거는 트렁크가 제일 어려웠고요. 뭐 쉬운 거는 룹스킨. 네. 그 이제 굴곡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에 텐션을 줘야 될지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도 잡히고 뭐 면 잡는 거는 이제 문제 없고요. 이제 마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죠. 예, 다른 것보다는 이제 룹스킨이 좀 할만했습니다. 일단 여기 기숙사는 처음에 좀 많이 쉴 줄 알았는데 이제 난방도 이제 되고 TV도 있고 해서 뭐 따뜻하고 뭐 외롭진 않았고 또 이제 이로운 때는 예, 이제 커피 뭐 음료수 뭐 먹을 거 아침에 김밥 뭐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엔돌스 여기 실습장은 이제 다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고. 필름이요? 예, 부족하면 이제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예,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센터장님 말 잘 들으시고요. 이제 말만 잘 들으면 플러스 받으시니까 예, 이제 말만 잘 들으시고 근데 이제 실습하실 때는 처음에 면보다 이제 마감이 중요하단 말을 제가 안 믿었는데 정말로 마감이 한 99%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감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. 그냥 오로지 연습만 하는 게 계속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예. 파이팅! 솔직히 1주 차에는 진짜 시간이 안 갔습니다. 근데 2주 차 때도 월화 이때는 시간이 안 갔는데 조금씩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뭐 했는데 벌써 이제 6주 차가 뭐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걱정도 앞서고 예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. 아예 생판 모르고 뭐 붙이는 거랑 교육하고 나서 붙이는 거는 느끼는 건데 정말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솔직히 완벽한 개념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도 힘들지만 모든 일에 마무리를 짓듯이 마무리를 대충 하면은 언젠가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쓸데없이 또 힘을 소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정말 마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야지만 결과물도 좋고 나중에 번복할 일이 전혀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포스트잇팅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쾌적하고 솔직히 스태프들이 많이 또 챙겨주는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없으면 뭐 이렇게 다음날 아프면 또 챙겨져 있고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으면 다음날부터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신경 쓰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10점 만점에 10점이죠. 마감은 어떻게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해야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뭐 아까 말했듯이 전에 동생 계속 연습 네, 블랙티스를 계속 해야지 이게 결과물이 조금씩 나아지지 뭐 이렇게 참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깨달음을 탁 얻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도 찾고 화이팅!
I want something just like